알바할 때 대형마트에서 알바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이상한 목소리가 섞여서 나오는 적이 있어요. 노래 중간중간에 본사에서 집어넣은 대형마트 광고용 오리지널 음악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노래 안에 코러스 부분에서 어린애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그 어린애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곡 자체가 꼭 동요처럼 밝은 곡조라서 그 목소리 또한 밝게 들려 그다지 무섭진 않지만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서 그런지 가끔 정신 차리고 보면 손님이 옆에 계시기도 하죠. 어쩌다가 손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있어요. 판매부 40대 여성. 근처의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의점은 귀신이 은근히 많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조가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CCTV로 볼 때는 손님이 보여서 매대로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자동문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편의점 안에 벨이 울렸어. 비 오는 밤 청소해서 물기를 닦아놓은 입구가 잠깐 한눈판 사이 다시 젖어있더라 등등. 모니터로 봤을 때는 분명 여자였는데 물건을 사고 나가는 다리는 남자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격담은 그 뒤로도 꽤 있지만 그럼에도 그만두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야간은 2인조로 운영되는데 우리 편의점은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서 밤이 되면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한 명만 판매대에 있으면 다른 하나는 사무실에서 쉬어도 괜찮다 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손쉬운 심야 알바는 거의 찾기 어려울 겁니다. 저 또한 실제로 해를 입지도 않는 공포보다는 심야 시급의 매력이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보내게 될 것 같네요. 편의점 알바 20대 남성.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달원들 사이에선 요주의 배달처가 있습니다. 그곳은 10층짜리 시형 아파트 단지로 아무리 봐도 너무 오래된 건물입니다. 실은 이 아파트 단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심령 스팟입니다. 옥상까지 너무 간단하게 침입해 올라갈 수 있어서 투신 자살 사건이 집중되는 바람에 결국 엄중하게 관건장치를 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작년입니다. 그날은 여름날 어느 일요일. 시간은 얼추 밤 10시 정도에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건의 주문을 마치고 마지막 한 건의 배달이 그 아파트의 8층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올라오질 않고 1층에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움직일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사하는 집이 있나 생각하면서 10분 정도는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만 결국 포기하고 바깥쪽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두 계층 정도를 걸어 내려갔을 때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발소리가 작게 들릴 텐데 묘하게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위를 기울이면서 내려가 보니 발소리가 하나가 아닌 겁니다. 제 발소리보다 조금 늦은 속도로 또 하나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깥쪽 계단으로 나오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전후좌우 모두 둘러봤지만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라니 생각하면서도 겁이 나기 시작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올라가니 제 발소리도 커졌지만 다른 발소리도 점점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 정도 내려왔을 때는 확실히 운동화가 아닌 딱딱한 구두 같은 소리가 깡깡깡 소리를 내며 바로 옆에서 울려왔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된 채로 최대한 뛰어 좌우간 아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층을 뛰어내려오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확실히 들리는 구두 같은 소리를 울리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누구인가가 웃음소리를 흘리며 저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였는지 어린아이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높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몸소 체험한 것은 그때뿐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베테랑들 사이에서는 복도에서 봤다, 엘리베이터에서 봤다, 목소리를 들었다 등의 체험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배송계 배달원 30대 남성.